뭘 도와드릴까요? 블라썸 청소년 영상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뭐든 물어보세요. 진짜 청소년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기 있는 저 남자분은 잘생겼지만 참여가 불가능해요. 왜냐?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이니까요. 여기 있는 저도 핵 동안이지만 참여가 안 돼요. 주민등록상 성인이니까요. 네, 동안이시구나.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공모전 주제가 따로 있나요? 저는 막 사랑하고 헤어지고 막 가슴 떨리고 이런 거에 자신 있는데. 막 사랑하고 헤어지고 막 가슴 떨리고 그런 건 실제로 많이 해보시고요.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상만 받아요.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신체폭력 등 다양한 학교폭력과 관계되어야 하죠.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또한 담겨 있어야 하고요. 어렵네요. 자, 어려우면 예를 들어볼게요. 교실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의 문제를 드라마 형식으로 영상에 담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어폭력을 줄이기 위해 여러분이 생각한 방법을 함께 담아야 한다는 거죠. 오아에 만약에 따돌림 당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는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도와준다는 등의 영상도 추가로 담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바쁜 사람이라 언제까지 내면 돼요? 퇴근 시간 지난 저도 참 바쁘고 그런데 7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내시면 돼요. 그 이후에 내면요? 그 이후에 내셔도 돼요. 근데 접수가 안 돼요. 아, 10월 31일까지 낼게요.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영상은 어떤 장르로 만들면 돼요? 드라마 좋고요. 그것 말고도 다큐, 뉴스, 애니메이션, CF, 연극, 뮤지컬, 영화, BJ 방송 스타일 등 모든 형식이 다 가능해요. 그렇구나. 이제 더 없으시죠? 이제 저도 퇴근해야 돼서. 아, 퇴근하셔야 되는구나. 저는 영상 찍어야 되는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제 워라벨보다 공모전이 더 중요하다면요? 당연하죠. 학교폭력은 근절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건 인정,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여쭤보세요. 언니 완전 쿨인데 진동했어요, 방금. 영상을 제출할 때 파일 형식이 정해져 있나요? 유튜브에 업로드 가능한 파일 형식이면 오케이. WMV, MP4, MOV, AVI 모두 가능해요. 길이는요? 길이는 제한 없어요? 영상 길이는 3분에서 5분 정도 길이가 가장 좋고요. 해상도는 고화질 HD를 권장합니다. 그럼 이제 퇴근을.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영상 접수는 어떻게 해요? 택배로 보내요? 아니면 우편 접수? 퀵 서비스? 내가 직접? 나 이러다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은데. 우리 집 야옹이가 엄마 기다린단 말이에요. 대신 다음 교대가 설명해 주실 거예요. 누구요? 여기요. 아, 잘생겼다. 속마음 치고 좀 크네요, 목소리가. 잘생긴 김에 설명도 좀 잘 부탁해요. 그럼 이만. 제출 방법은 간단해요. 첫 번째, 유튜브에 제작 영상을 직접 올리면 되고요. 이때 2019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라는 지정 해시태그는 필수입니다. 두 번째,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 홈페이지에 유튜브 영상 URL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영상 파일명을 팀명 또는 이름, 학교, 작품 제목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거죠. 가령 월드컵 중학교를 다니는 손흥민이라는 친구가 학교폭력 싫어! 라는 작품의 영상을 등록할 때에는 영상 파일명은 손흥민 월드컵 중 학교폭력 싫어! 가 되겠죠? 또 질문 있어요? 그럼 혹시... 혹시 지금 시간 있냐거나 애인 있냐거나 나랑 사귈 마음 있냐거나 그런 질문 안 돼요? 혹시 영상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절대 남의 작품을 표절해서는 안 되고요. 타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도 안 돼요. 수상 후에 입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상권이나 사용된 이미지, 영상, 음악, 사진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해요.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자가 져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영상제가 뭐라고요? 2019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